어딨어? 안녕하세요. 여기 홍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정 기자인데요. 정일정 후보한테 그 이또 히로범이 발언 입장 좀 들어보러 왔어요. 사과를 하는 건지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지 반성을 하는 건지 영토를 수호하고 군대 잘 가고 세금 잘 내는 게 보수인데 윤석열은 병역 기피자예요. 아세요? 저기 군대 갈 때는 짱눈이고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인 눈이고 이게 기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사과 한번 더 하시라고요. 아니 송일정 후보가 했어도 내가 라도 사과할 수 있는 거지. 가세요 가세요 그러고 맥락을 짚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가 뭐 배울 만한 사람이야? 내 이름!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홍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정 기자인데요. 아 예. 네, 저는 민족의 소리예요. 저는 진짜 보수고 정일정 후보한테 그 이또 히로범이 발언 입장 좀 들어보러 왔어요. 사과를 하는 건지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지 반성을 하는 건지 취재 왔으니까. 지금 저 후보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럼 대신 홍보 책임자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 책임. 아니 잘했다고 지금도 하는 건지 아니면 반성을 하는 건지 다시는 그런 일을 안겠다는 건지. 예 사과 드리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홍보 책임자라면서 언론 담당 누구세요? 예 네?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예, 나가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예 제가 무슨 예의를 어긋나게 하지 않고 예, 저는 정식적으로 이 사무실은 공공장소지잖아요. 네. 개인 집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 후보를 만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안중근 기념소 앞이나 단전 신채호 기념소 앞에 계속 관여를 했고 저는 생존 독립지사분들도 10여 년 이상 모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일 독립 정신에 대해서 예, 폄하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찾아가서 나경원도 찾아가서 내가 일왕 그 잔치에 왜 갔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한 사람인데 전 서울의 소리라 혹시 아세요? 좀 한번 보세요. 알아보세요. 저 후보님 안 계신다고요. 석고대지 반성하라고 좀 전해주고요. 앞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 친일 정책에 국회 들어가면 반대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친다 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얻어요. 정일종 의원이 항의를 좀 하라고 하세요. 들어가면.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 예산 몇 푼 가져오는 것 그건 시장이나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됐어요. 아니 사무실 오셨어요. 아니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20년 이상 해오고 저는 그래도 보수로서 진짜 보수로서 보수는 영토를 수호하고 군대 잘 가고 세금 잘 내는 게 보수인데 지금 군대도 안 가고 윤석열은 병역 기피자예요. 아세요? 저기 군대 갈 때는 짱눈이고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인 눈이고 이게 기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기 한문경 후보가 윤석열 물러나라고 당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잘못한다고. 이런 바른 말을 해야 국회의원이지. 우리 선생님 잠잠하신 분인데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세요? 예, 그러세요. 예, 라이온스 클럽도 그 국민의힘만 지지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좀 가려주세요. 정의에 예. 정의로워야 따르지. 예.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정말 잘못한 거요. 예, 서울의 소리 가서 예. 보세요. 예. 우리 계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었죠?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예. 차가 아닌 공적으로. 음료수라도. 예,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성일종 의원이세요? 아닙니다. 예. 성일종 의원의 이또 회의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니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그 근본 취지를 좀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했던 그 내용 다 들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가서 그걸 다
그 사과 안 낸다고 잘했다는 겁니까? 아, 사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사과 한번 더 하시라고요. 송일정 후보 아, 선거운동이니까. 됐습니다. 아 밀지 마세요. 왜 밀고 그러세요? 내가 기자로서 왔어요. 기자 서울의 소리. 싸움으로 네, 온 사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요. 아니 송일정 후보가 했어도 내가라도 사과할 수 있는 거지. 가세요 가세요 그러고 맥락을 짚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가 뭐 배울 만한 사람이야? 맥락을 짚은다고? 음료수라도 들고 가셨는데 성원은 그냥 가셔서. 네, 내가요 예. 사적인 감정으로 아니요. 절대 안 와요. 아니요. 서울의 소리 가보세요. 내가 사적으로 예. 내가 수십 번 체포가 됐어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예, 서산 시민 여러분. 성일조는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예, 차에다가 자기 후보 사진을 안 붙이고 다닌다는데 아직도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 입장은 예,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김건희의 특검을 반대한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특히나 예,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 이또 히로부미 예, 찬양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이곳 서산까지 와서 정일종 후보 사무실에 가서 정중원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라도 이걸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서산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찍어서 친일 매국 정책 심판합시다. 윤석열 정부.